I think I've fallen for you. And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You love that summer rain in mid-July, mid-July. My last name fits you better. When I'm with you, there's no pressure. I miss your worn-out sweaters. Weather couldn't compromise our love. I spent too much time on us. And I think you got me stuck on love. (95층인데) 너무 높아서 오래 걸려서 너무 화나요. 뷰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내리고 그냥 95층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허비하는 시간만 엄청 지금 쓴 것 같아요. 차에 한번 갔다 오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거는 따로 엑스트라 체즈를 내고 받은 그 욕실에 뷰가 있는 룸이에요. 그래서 객실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전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드레스룸도 있고 저기 미니바도 있고 이렇게 입구가 따로 있어요. 저는 여기 카메라를 세워놓고 한번 꾸미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충전을 세팅해놨으니까 이것저것 다른 요소들을 세팅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든 포토북이에요.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짠. 준비물이 롤렉스 박스, 저희 예물시계 박스를 녹음 세팅을 해야죠. 시계는 스크래치가 날까봐 따로 가져왔고 시계 박스를 먼저 요거는 제가 직접 주문 제작 요청한 접시예요. 지금 액세서리 같은 거를 플레이스에 되게 많이 올려뒀는데 짠! 저희 기념일인 3월 13일 이렇게 마킹을 한 커스텀 접시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반지를 얹어놓고 오빠 시계 따로 담은 시계를 이제 케이스에 넣을 거예요. LED 전구는 제가 쿠폰에서 구매했어요. 바로 배송되는 걸로 샀고 얘가 움직이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제 프로포즈 받을 때는 그런 전구였는데 요거는 그냥 심플한 20개 한 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문 제작한 케이크인데 실고는 아니고 안에는 스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습도랑 온도만 유지하면 오래오래 잘 보관할 수 있거든요.
오빠한테 선물 컨셉은 제가 프로포즈로 롤렉스의 요트 마스터를 선물로 주어서 그거와 약간 일치하게 이런 Will you sail with me 이런 문구와 요트 컨셉을 넣었습니다. 케이크는 은근 무거워요. 그래서 케이크를 여기 놓겠습니다. 이거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노래를 일단 틀게요. 오빠가 지금 전화와서 곧 왔다고 해가지고. 힘들어? 진짜 여행이야. 너들도 진짜 여기 그래? 힘들지? 미안. 이거 뭐야? 내 꽃이야? 아니 그 시그니엘을 뭐 주기로 해가지고. 우와 예쁘다. 뭐야 이거? 이야. 어? 뭐야 이거? 뭐요? 어? 뭐요? 어떻게 이런 걸? 어때? 이런? 어?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붙였다. 고마워. 꼭 받았어요. 어디가? 예쁘죠? Inside.